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머선119의 김선생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만 보면 안 되는 게 주시장도 안 좋고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상황은 뭐 요즘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가능성이 계속 시장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조지아 전쟁, 그루지아와 러시아 전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크림반도를 병합한 전쟁 기억하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슈들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그만큼 자산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 대결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는 피해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것이고 아마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중순에 이제 금리 인상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대부분은 악재가 겹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시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한 주제예요. 여러분들 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들 많이 봤죠. 말을 들어서 뭐 100배, 1000배 번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상화폐나 코인에서 공부를 하고 리딩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에는 앞으로 큰 대박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는 물론 있겠죠. 코인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11월에 역대 최고 가격이었던 69,000불의 수준이었어요. 69,000불이 반토막 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4,500불 정도가 돼야지 반토막인데요. 지금 현재 37,000불이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반토막도 아직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진 거예요. 맨 요새 잡은 사람들 많이 빠졌겠지만 지금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만큼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가지고 최고가까지 회복을 한다고 해봐요. 그래봤자 수익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몇 달 걸리고 한참 걸려서 다시 7만 불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의 수익률을 봤을 때 50% 정도의 수익률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대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식시장 하루 상한가가 30%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몇 개월 걸어서 비트코인이 50% 올린다고 했다? 그게 과연 대박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비트코인 가격 자체에 구조적인 정체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그간 막 달려왔잖아요. 정말 뭐 100불부터 1000불, 2000불 해서 지금 결국은 69,000불까지 찢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수익률을 따지면은 1000배가 넘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배도 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고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한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ETF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도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도화된 재산은 어땠습니까? 달러나 원화, 나스닥 우량주, 뭐 S&P 우량주 이런 종목들 하루 등락폭이 얼마나 됩니까? 커봤자 2-3%거든요. 많이 빠져야 3%, 많이 올라야 4-5%입니다. 그런 이유가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가격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올라도 야금야금 천천히 오를 것이고 빠져도 급락보다는 천천히 내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ETF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편입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얼어붙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뭐 화폐로서 가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더 이상 이제 투기성으로 투자 목적으로는 쭉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 전체 물량의 70% 정도가 부동 물량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거래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만불에 샀어, 2만불에 샀어. 지금 37,000불이잖아요. 아직까지 수익이고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오를 거로 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아마 10만불 정도 가면은 반 이상은 매도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JP모건에서 올해 예상했습니다. 9번까지 금리 인상 가능할 거라고. 정말 악재죠. 예, 금리가 2.5% 오른다는 거는 그것도 1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비트코인이 주춤하면 다 주춤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상관성은 거의 85%, 90%에 가깝습니다. 정말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독자적으로 큰 호재가 있어도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 코인은 20% 오를 게 5%밖에 못 올라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오를 땐 같이 오르고 주저할 때 한꺼번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인들이 고점에서 40%에서 한 80%까지 하락을 했어요. 지금 가격에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려면 100% 이상, 150% 이상 상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코인이나 주식이나 만약에 20%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1.5배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수익도 복리를 하지만 손실도 복리를 하거든요. 지금 뭐 코인 시장이 딱히 뭐 상승할 만한 호재나 분위기가 없어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이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투자 시장이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급등 나온다? 그런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선물이든 현물이든 나스닥과의 너무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부터 나스닥은 지금까지 고점까지 약 2배 올랐습니다. 2배. 비트코인은 80배가 올랐어요. 80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만큼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상승할 때 같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스닥이 1% 빠지면요. 비트코인 4, 5%씩 빠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30% 정도는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지선 개념으로 본 건데, 물론 나스닥은 신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동안 하락이 나와도 무조건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철옹성 같았던 15,000도 무너졌고, 만약에 하락은 하락이고 그 이후에 언젠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불 정도 된다고 치면 50% 빠지면 2만 불이잖아요. 2만 불에서 다시 8만 불까지 가는데 4배가 올라야 돼요. 400%가 올라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대박 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채굴업자들 아시죠? 비트코인은 그 채굴 증명 방식이라서 POW예요. 말 그대로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는 방식입니다. 근데 채굴업자들이 지금 주로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카자흐스탄, 미국입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래 채굴 강국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하기 시작했죠. 지금 가장 채굴을 많이 하는 나라 미국인데 채굴 단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원가라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단가 마진이 지금 엄청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채굴 난이도가 있어요. 원래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캐기 어려울수록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지금 해시라이트, 채굴 난이도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얘네가 만약에 채굴 원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채굴 업체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채굴 업자들이 다 서로 이렇게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3만 불 이하로 하락하려는 흐름이 나와, 그럼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2만 8,000불이 원가인데 2,000불이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누군가 던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다 던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이때 패닉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거래나 일반 투자자들의 패닉셀이라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들은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채굴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2,000, 31,000 요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채굴업자들, 고래들 다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옹호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잭도시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많은 경영자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취득 원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최근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보유한 코인이 아니라 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은 기업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만 불을 위협받게 되면은 다 던질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건져야 되잖아요. 두 가지예요. 건지든가 더 사든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2,000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평균 취득 단가가 약 32,000불입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8,000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취득 단가가 27,000불입니다. 근데 얘네도 3만 불이 깨지게 되면은 야, 요거라도 챙기자. 던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 같은 경우는 9만 BTC를 갖고 있고 24,000불을 취득했는데 최근에 하락장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는 IT 회사긴 한데 거의 비트코인의 사활을 건 회사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라고 비트코인 옹호론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런 물량들이 4만 불이 깨지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 펀드들, 기관들이 갖고 있는 평단들이 거의 3만 불 초반대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굴 원가가 28,000불에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코인 단가가 3만 불 부근이래요. 3만 불이 깨지게 되면은 동시에 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만 불이 수성이 안 된다면 패닉셀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 암흑기가 찾아올 거예요. 암흑기는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잊기 시작하겠죠. 그럼 누군가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기간이 1, 2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할 수 있는 난이도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는 반감기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두 번의 반감기를 통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반감기가 있는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반감기가 2024년이에요. 앞으로 2년 남았죠. 근데 보통 반감기가 나온 다음에 상승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앞으로 2년 남았기 때문에 반감기까지 2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가격을 크게 올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50%밖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이 아니라 적어도 1, 2년간은 정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화폐를 뭔가 대박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노린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도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NFT, 모든 기술에 블록체인이 진출되고 있고 그리고 주요국들의 디지털 화폐 발행, CBDC라고 하죠? 중국, 러시아, 주로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코인의 모멘텀은 살아있고 단순하게 신기루인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 많은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아직까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저가 매수는 꾸준히 유지될 거예요. 떨어지면 그만큼 죽는 사람도 있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도 안 주워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37,000불 저점이라고 죽었어. 근데 전쟁 나잖아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 이슈, 금리 인상 이슈가 어느 정도 희석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악재들이 조금 희석이 된다면은 매수 대기자들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시장과의 커플링, 나스닥과의 커플링, 동조화가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맨날 그래요. 아니,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뭔 상관이냐 맨날 쫓아다니냐. 이렇게 혼자 말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누군가의 매수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나스닥과의 탈동조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유일하게 상승한 자산이 될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점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거예요. 미국 SEC에서 지금 한 6번, 7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계속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영원히 현물 ETF는 승인 안 해줄 거다 이게 아니라 계속 자료 보완하면서 뭐 투자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물 ETF 승인이 된다면은 이제 기관들도 SEC에서 승인한 정식 증권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투자를 할 겁니다. 이러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중에 하나를 잡는 거죠. 그러면 일단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펌핑이 싹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하나에 기관들의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원래 중국이었는데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어.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의 지금 60% 이상을 미국이 장악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장악한 시장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차세대 기축통화로 주목받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달러 외에 지금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축통화 자체도 달러를 포함해서 비트코인까지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걸 사장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를 다 주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마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 자체가 천조에 육박해요. 천조.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본다면은 거의 2200조, 2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마불사라는 거 아시죠? Too big to fail이라고 하죠?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 대마불사.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비트코인은 앞으로 대박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과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했던 거 멈춰야 돼요. 더 이상 그런 투자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정말 리플 2,500원 물린 분들 리플 아직도 만원 간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홀드는
더 이상 자산을 증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지금 구조적 상황상 참 많이 올라갔다. 지금 현재로부터 50%밖에 못 올라요.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정말 조금 무게 있는 애들은 많이 올라봤자 100%, 150%예요. 그런 상황에서 불량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1000%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 코인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냥 지금 돈을 받아두고 몇 년 안 본다? 이런 투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커진 만큼 커진 시장입니다. 모험이나 투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전쟁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모든 이슈가 끝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냐 보세요. 엄청 재미없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현물 ETF까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마치 삼성전자 주식 보듯이 하루 등락폭이 1, 2% 정도. 예, 하루에 뭐 10% 상승, 하루에 10% 하락 잘 안 나올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리는 거는 이제는 장기 투자는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드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트레이드가 뭡니까? 거래예요, 거래. 과거처럼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트레이드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선물 거래예요. 현물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선물 따라 현물이 움직여요. 역더독이라고 하죠.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 트레이드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 이유가 이렇게 가능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 70%가 넘는 물량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 거래 안 합니다.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물량 30%밖에 안 되잖아.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1000조라고 하면은 700조는 묶여 있어요. 그럼 300조만 시장에 유동이 돼. 그럼 이 중에서 또 거래소 물량 빼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건 100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0조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만 불에 홀드해가지고 8만 불까지 올라갔어. 100% 먹으려고 2년 기다려야 돼. 이게 과연 투자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주식시장도 하루에 30% 오를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는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말 저가에 잡았어.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2만 불 이하에서 잡았어. 그러면 홀딩 할 만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만 불에 잡았어. 6만 9천 불까지 갔는데 왜 그때 왜 안 팔았나요? 트레이딩을 못한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적 상황이 막연하게 올라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로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하면 돼요. 차트 분석 공부하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 기법 공부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매매에 관한 거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무조건 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답은 똑같은 지표나 똑같은 기법을 써도 누구한테는 맞는 기법이 있고 틀린 기법이 있어요. 자신한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면은 정말 자신한테 맞는 매매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풍부한 트레이드 경험. 여러분 트레이드는 정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소액 가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손익 관리. 말 그대로 손절할 때 하고 수익 볼 때 보고 앞으로 2, 300%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관리. 다만 하루에도 20%, 30%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트레이더 자세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시장은요, 여러분들 마진거래라는 게 있어요. 마진거래. 내가 상승에도 베팅할 수도 있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안 사는 시장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락에 베팅한다면은 정말 하루에도 100%, 200%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고 양방향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장기 존버 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리면은 내 평단까지 와야 본전이고 내 평단 위로 올라가야만 수익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려갈 때도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 마진거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1억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크게 하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5%, 6%만 봐도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100만 원으로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극대화된 수익보다는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장기 홀드 그냥 모았다가 한 번에 빵 버는 거라고 보면은 트레이딩은 매일매일 수익을 쌓아 나가면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돈을 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레이딩은 정말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10억 간다, 10억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숫자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팔고,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빠지면 팔고, 이렇게 하루하루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급락할까 급등할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단기적으로만 봐도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딩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런 트레이딩 지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뭐 하모니 패턴이라든가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그리고 뭐 추세성 긋기,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기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법들이 그 어느 것도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 트레이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금 코인 시장이 당분간 계속 안 좋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면요 트레이딩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차트 보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매매해야 된다, 각종 보조지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저는 그 코인에 관련해서 트레이드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망한 코인이라고 말해봤자 가격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정말 유명한 코인, 오를 코인은 시장의 바닥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오른 시점이 보일 때, 이럴 때 제가 충분히 추천드릴 거니까 당분간은 하락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관련한 지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홀드식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매매 차익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트레이딩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좋은 자료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버선 1위구의 김선생이었고요. 모두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